예,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농지법 위반과 무허가 건축물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현안 해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무허가 건축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확인된 겁니다. 자녀 명의로 된 농지에 실제로 자녀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랑 그리고 단속 업무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시장 후보자님께서 잘 돼서 적격 판정이 나서 시장이 됐을 경우에 우리 제주 시민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한근 후보는 자녀가 직장인이지만 기본적인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1990년 농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건축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법령을 확인했더니 농지 전용 허가를 특하면 건축물은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등재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등분공원과 들풀축제와 같은 제주시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 능력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착공을 첫 삽을 뜰 걸로 저희들이 이제 보았습니다만 어떤간에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주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지를 고민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초반 일부 날선 질문들이 오가긴 했지만 김한근 후보가 대체로 청문위원들의 말에 수긍을 하며 별다른 설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예정된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